며칠 전에 조선일보 광고란에 희대의 폐륜적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서 분노에 앞서 국가의 미래를 먼저 걱정한다라는 의견 광고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민족중흥회 등 여러 단체에서 낸, 또 일본의 통일일보를 포함해서 낸 비판 성명이었습니다. 첫 문장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국가 원수를 암살한 천인 공로할 국사범 김재규를 영웅화하고 공산 세력들로부터 자유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세계가 경탄하는 경제 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50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오롯이 자신의 권력에 심취한 독재자인 모습으로 묘사한 폐륜성과 적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바란다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저질 역사 왜곡 문화예술이 우리 후손들의 역사의식을 황폐화시키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도 더 이상 이런 저질의 역사 왜곡 문화예술이 우리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관객수가 한 400몇만 명 된다고 하는데 당초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것은 글쎄요, 요새 우한 폐렴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영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좀 비판하려고 했는데 이 영화를 비판하면 오히려 이 영화 선전이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영화관에 가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본다는 게 관객수 한 사람 늘려주는 것이 아닐까. 이미 보도된 것만 해도 또 날 뻔차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제를 해왔는데 오늘은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더 많이 보실 분들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를 저 영화 극장에 가지 않고 이 영화를 비판합니다. 다만 이 영화 스토리가 나무위키에 자세히 쓰여져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산의 부장들은 박정희와 중앙정보부를 악의적으로 그리기 위하여 현대사를 조작하고 왜곡한 영화입니다. 멀지 않는 아주 가까운 시대를 다루는 영화이고 극중 인물이 비록 가명을 썼지만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김재규, 차지철, 전두환, 박정희 인물 가르키는 게 명시적이니까 이럴 때는 사실의 를 크게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조작은 가능합니다. 영화니까. 그러나 사실의 줄기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의 줄기를 조작하고 그 수준이 사자 명예 훼손에 해당될 정도로 역사와 국가를 더럽게 만든 참 나쁜 영화입니다. 요약하면 역사와 국가를 더럽게 만든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박정희 편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총선 전에 나왔으니까 어떤 의도, 정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자격이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쓴 남산의 부장들이 이 영화의 기초가 되었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산의 부장들은 치밀한 취재를 바탕으로 한 연재물이었고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반한 영화는 근대화 혁명과 박정희, 이미 세계적 성공 사례인 박정희를 두 번 죽이기 위하여 원작도 무시하고 살아있는 역사까지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날조를 하고 있으니 남산의 부장들 저자가 저는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면과 줄거리가 박정희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깽 영화나 서부할 것 같은 연출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규는 5.16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와 함께 5.16 군사혁명을 한 동지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12.6 현장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면서 우리가 왜 혁명을 했습니까? 각하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선 12.6 그 현장에서 나눈 서로 주고받은 대화는 녹음된 것을 푼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현장의 증언자가 지금 벌써 심수봉, 신재순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다룰 때는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해도 얼마든지 드라마적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면서 각하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 라고 했다고요? 왜 이렇게 집어넣었느냐 하면은 박정희가 혁명을 배신했다. 그러니까 혁명 동지인 김재규가 처단한다.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주고 김재규의 행동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를 배신자로, 그것도 혁명의 배신자로 몰기 위해서 혁명 동지도 아닌 김재규로 하여금 이런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영화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박정희가 혁명 동지도 아닌 김재규를 또 동양 후배이고 하니까 또 우직한 성격이니까 믿고 건설부 장관, 정보부장으로 중용을 했는데 시해를 했다 하는 그 폐륜을 덮기 위해서 김재규의 폐륜을 덮으려는 의도로 김재규가 혁명 동지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악랄한 날조입니다. 물론 박정희는 5.16 혁명 공약을 지키고 그 이상으로 이 나라를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으니 20세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가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은 이 영화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 영화가 그런 점을 다루기를 기대하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만은 이런 영화로 박정희를 지우려고 한다? 그게 될까요? 박정희를 지우려는 자가 항상 지워졌습니다. 12.6 사건은 가장 자세히 수사되고 검증된 역사이므로 아무리 그 영화라도 사실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박정희는 스위스 은행이든 어디든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브락 정보부장이 자신이 사위 명의로 스위스 은행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제가 1985년 12월로 월간조선 미스터리 인물 이후락을 통해서 처음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두역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전두환으로 알 수 있는 국군보안사령관이 마치 차지철 경호실장 사람인 것처럼 되었는데 이건 천만의 거짓말입니다. 차지철은 노재현 국방장관이 추천해서 임명되었습니다. 또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은 차지철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전두환을 차지철과 엮어가지고 박정희와 함께 욕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일켜집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김정욱 암살에 관련된 것처럼 만든 것은 이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조작입니다. 김정욱의 회고록을 차단하고 파리로 불러내가지고 암살하는 것은 김재규가 지휘한 사건이고 이것은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의 조사 보고서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그 조사 보고서가 나온 게 10년이 흘렀는데도 그것도 참고하지 않고 완전히 엉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 영화는 김형욱, 김재규를 정의편으로 세우고 박정희 자유철을 불의편으로 갈라놓는데 이건 사실에도 맞지 않고 폐륜적 구도입니다. 김명옥이 정보부장 시절에 저질렀던 악행, 수천만 달러를 깎고 미국으로 도피한 뒤의 배신과 부패상을 제대로 그리지 않는 영화입니다. 왜냐? 박정희를 죽이는데 그게 장려가 되니까 오로지 김명옥, 김재규를 그럴듯하게 그려야
박정희, 자유철이 나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형국을 설득하기 위해 김재규가 미국에 갔다고 했는데 간 적이 없어요. 민병권 장관이 갔다는 사실도 이미 공개된 정보입니다. 김형국이 김재규에게 박정희를 제거하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야기는 코미디인데, 이거는 김형국, 김재규를 정의편에 세우려는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CIA 서울 지부장이 김재규 정보부장을 부하 취급한다든지 박 대통령 끝났다는 식의 막말을 하는 장면은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또는 미국 CIA가 뭔가 하느님처럼 대단한 존재를 여기는 CIA 미신을 반영한 저질 연출입니다. 박정희가 김재규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장면은 김재규를 미화하려는 목적의 황당무계한 날조인데, 박정희가 후계자로 생각한 사람은 김종필 씨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정희가 막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박정희를 가깝게 모셨던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으니까 아마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일 겁니다. 박정희는 청와대 이발사나 보일러 공약에까지 말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출입 기자들에게도 깍듯이 인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6 현장에서 박정희가 한 가장 거친 말은 뭣들 하는 거야 정도였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도 두 여인에게 난 괜찮아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마피아 두목 같은 말을 쓰는데요. 이 또한 예절 바른 박정희를 무례한 수준으로 격화시키려는 악의적 연출, 그래서 참 나쁜 영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부장과 경호실장이 격투를 하고 총격전 일부 직전으로 가고, 서부화국처럼 정보부장이 잠입하여 대통령과 경호실장의 이야기를 엿듣는 장면은 마피아 영화에서도 쓰지 않는 저질 연출입니다. 이를 통하여 중앙정보부와 대통령이란 국가기구를 희화화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국가를 더럽게 만드는 참 나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우파 인사들도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또 11.6이라는 좋은 영화 소재를 갖고 그러면서도 다수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국제시장과 같은 영화를 만들지 못한 무능과 나태를 탓해야 합니다. 11.6은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박정희 시대 18년을 마감하고 전두환 노태우 시대 12년을 열었습니다. 이 30년 동안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주최한 선진국 반일로 도약하였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이 나오는 장면에 의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나 중동의 예멘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 짐바브웨는 대한민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3배 잘 살았습니다. 국가적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사실성과 역사성을 살린 제대로 된 이승만, 박정희 11.6 영화를 만들어야 흐뭇맹랑한 남산의 부장들을 보고 화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가 개봉되어서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는데, 11.6 사건을 다룬 대목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폄하했다. 그리고 사실관계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동아일보 김충식 기자가 쓴 책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책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 수 없으니까 상당히 각색한 부분,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와 이 현실은 다르죠. 또 그런 것은 다른 나라 영화에도 다 허용되는 겁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린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반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제가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김재규, 박정희, 그리고 12.6 사건이 나오면은 항상 의문과 그리고 추측이 난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마도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서 가장 깊게 취재를 했고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6일이 부마 사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쓴 그 점에서 쓴 책이 바로 한국을 뒤흔든 11일간입니다. 11일간. 즉 부마 사태에서 12.6 사건까지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함성과 총성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450페이지가 넘습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썼느냐 하면은 제가 12.6 사건 나기 열흘 전에 있었던 부마 사태 때 부산에서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 부마 사태를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10월 16일 부산 중심인 광복동 남포동에서 데모대들이 경찰의 작전차를 뒤엎고 불을 질러가지고 화염이 치솟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 이게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기폭제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12.6 사건으로 터질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10월 26일 저녁 7시 한 40분경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았을 때 저는 또 부산에서 살인사건 현장을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10월 27일 새벽에 대통령 유고라는 소식이 경찰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날 부산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에 대한 이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애석한 마음, 위대한 인물의 타계에 대한 복잡한 상념도 있었지만 아 이제 한 시대가 가는구나, 18년의 권위주의 체제가 가는구나, 유신 체제가 끝나겠구나, 새로운 시대가 이르겠구나 하는 희망 또한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왜 김재규가 쏘았느냐 이걸 따지는데 우선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함성과 총성. 왜 제가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사건이냐고 하느냐, 그렇게 명칭을 하느냐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 18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2년을 열었습니다. 즉, 12.6 사건 당일 아무도 모르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하면서 바로 두 달 뒤에 12.12 사건을 일으켜서 병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 해 5월에 광주 사태를 거치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대통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12년이 12.6 사건으로 해서 비롯된 거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이 30년입니다. 이 30년, 한국 현대사 70년 중에 30년을 결정한 것이 12.6 사건이니까 그 정치적 파급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6.25. 그리고 12.6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았느냐? 김재규와 박정희는 우선 선산으로, 고향이 경북 선산으로 갔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보다 나이가 아래
훨씬 아래니까 박정희를 형님처럼 모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와 김재규는 또 6.4 2기 동기입니다. 동기. 그때 6.4 2기가 창건 시기였으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이미 일본 6.4 망군 군관학교 출신으로서 장교, 망군 장교로 출신이었지만 군대를 새로 만들 때는 계급장 따고 다시 6.4 2기로서 김재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고향이니까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김재규는 또 5.16에는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5.16 주체 세력도 아니에요. 그러나 5.16에 관계하지 않았지만은 박정희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정보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부장은 제2인자입니다. 그런데 왜 박정희를 소환느냐? 김재규는 성격이 아주 우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한다는 그런 악평도 좀 적게 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정보부장에는 박정희가 임명한 겁니다. 그 사람의 행정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만은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 하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해서 임명을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들에게 꼭 존칭을 쓰는 사람인데 다만 김재규는 동생처럼 항상 말을 놓고 했습니다. 그만큼 친숙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김재규가 박정희를 소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어떤 이런 사건은 단일 원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입니다. 그 복합적인 원인을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위 출신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 대통령의 위광을 얻고 중장 출신 김재규 부장을 견제해가지고 자존심이 강한 김재규를 심리적으로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 12.6 사건을 수사관들이 농담삼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6 사건의 주범은 차지철이다. 오히려 종범이 김재규다.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차지철이라는 그런 평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경호실장과 정보부장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람이 당시에 비서실장인데 김계원 비서실장,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김재규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층, 박정희를 둘러싼 권력층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균열 속에서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희생되는 겁니다. 사건 당일 안가에서,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김재규가 김계원에게 오늘 해치우겠다 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김계원 씨는 뭘 해야 되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면서 당장 그 만찬 자리를 취소하든지 김재규를 격리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농담처럼 듣고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약 김계원이가 적당한 조치를 취했으면 11.6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증, 김영삼 의원 제명에 대한 반발, 그리고 부마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 이런 게 쭉 진행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김재규가 민심이 박정희를 떠났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특히 12.6 사건 이튿날 김재규가 현장에 12.6 사건의 열흘 전에 있었던 부마 사태 이튿날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와서 시위 현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시국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한미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인권 정책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는데 이런 한미 관계의 악화로 박 대통령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형국이었고 미국 측의 동향에 민감한 김재규는 이를 의식했을 것입니다. 미국도 박정희를 싫어한다. 그러나 미국이 CIA가 김재규를 조종해가지고 박정희를 쏘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낭설입니다. 낭설이고 다만 그 배경이 되는 한미 관계의 악화가
김정일과 방아쇠를 당기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당시에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가 가끔 김재규를 만나서 시국에 관한 논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김재규를 조종했다든지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김재규 또한 저질러 놓고는 미국에는 비밀에 붙여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마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이 수습책으로 김재규 정보부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정보가 나돌았습니다. 후임은 김치열 법무장관이 올 것이다. 김재규도 그렇다면은 자신이 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이 김재규는 우직하고 온순하지만은 화를 내면은 통제가 되지 않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나빴어요. 간이 나빠서 경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가족들에게 한 유언 중에서 내가 간이 나빠 자연사를 하더라도 7, 8년밖에 못 살 것이다. 후세 사람들에게 죽음의 시기를 잘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라는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자, 그 직책에서 물러나면은 저격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 나쁘다. 여기에 자지처리가 끼어가지고 자신을 화나게 만든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게 복합적으로 되면은 돌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있었던 그 저녁자리가 이 사건을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저녁에는 누가 왔느냐? 김재규, 그리고 김계원, 박정희, 차지철 네 사람에다가 심수봉, 노래 부른 심수봉, 신재순이라는 여성, 여섯 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 좋아하더니 갑자기 부마 사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자리에서 김재규를 몰아붙이는데, 여기에 차지철이가 가세를 합니다. 차지철이가 말려야 될 입장인데 그때 김재규는 울컥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 중에 슬며시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집무실에 가서 권총을 차고 나오면서 두 부하를 부릅니다. 의정과장 박선호, 해병대 대령 출신, 그리고 이 비서라고 볼 수 있는 수행 비서 박흥주 육군 대령 출신,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당시 현역 두 사람을 불러서 오늘 해치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각하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범행 20분 내지 30분 전이었습니다. 차마 박정희를 속였느냐?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중앙정보부의 엄격한 교율 때문에 두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때 아주 공교롭게도 이날 김재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 옆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통령과 식사를 한다 해가지고 혼자 나오는 바람에 그 옆에 정승화 장군이 초대되어서 김재규를 대신한 김정석 차장보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김재규와 같은 경북 출신이고 하니까 이 암살에 가담한 거 아니냐, 쿠데타를 모의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이 의심이 전두환 그룹으로 하여금 정승화 장군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연행해가지고 수사한다는 것이 무력 충돌로 번진 12.12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런 의심을 받지 않았으면 정승우와 계엄사령관이 실권을 잡았겠죠. 그래서 이 자리, 이 술자리가 돌발적 행동을 하기에 딱 조건이 갖춰져 있는 김재규를 자극을 했다. 그래서 김재규가 먼저 차지수를 쏘고 박정희를 쏘고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쏘려고 하니까 권총이 고장이 났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권총을 가져오는 사이에 바로 옆방에서는 박순호가 박정희 두 경호관, 안재송 정인영을 둘 다, 셋 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사살하죠. 그리고 옆에는 다른 박순호의 부하들이 박정희의 경호원들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차지철은 총을 맞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김재규가 바깥에 가서 권총을 새로 가지고 들어와서 차지철을 다시 쏘고 그 다음에 박정희의 머리를 쏘면서 현장에서는 죽지 않았지만은 국군 수도병원 부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중에서 운명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었던 사람은 신재순입니다. 신재순 씨는 마지막의 박정희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탈한 듯, 체념한 듯,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총을 맞고도 각하 괜찮습니까? 하면서 등에서 콸콸 쏟아지는 피를 손으로 막으니까 그 사이로 피가 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나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뜻이 뭐냐? 신재순 씨의 이야기는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그래서 아,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11.6 사건을 보면은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러면 왜 11.6 사건이 안 일어나느냐? 북한에는 과연 11.6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를 쏠 북한의 김재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도 자존심 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김정은이로부터 내가 제거당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쏘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궁정동의 11.6이 아니라 북한 주석궁의 총성이 들려오는 날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